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술주가 반등에 나섰고요.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함께 오르는 그야말로 시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시장을 오늘 하루 목격한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후보직에서 물러나자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주요 기업들의 어닝 시즌까지 겹치면서 일단 오늘은 미증시 활짝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구체적인 시그널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까지도 함께 올랐습니다. 0.32%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술주가 강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58%, 1.08%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 18,000선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중심으로 기술주가 반등에 나선 점이 기술주 전체적인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또한 러셀 1000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기술주와 함께 중소형주가 상승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이후 변동성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집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빅스 지수는 10%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은 한층 제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빅테크 오랜만에 초록불을 띈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아쉽게도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1.3%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4.76%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다른 반도체주도 다 함께 올랐죠. 브로드컴과 AMD 2%대, 퀄컴도 4%대 올랐고요. 인텔도 1.2%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3.4%가량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21%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장 마감 후에 소식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쿠키를 원래 크롬에서 제거할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유지시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2.23% 오름세, 아마존은 0.32% 하락, 그리고 테슬라가 5%대 반등 나섰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도 잠시 후 특징주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 보면 통신주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버라이즌이 좀 하방 압력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 이슈 시간에도 보도록 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4%가량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보시죠. 이날 일단 특징주로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 조금 전에도 살펴봤는데요.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전해드렸 그랬듯이 로이터가 이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한 블랙웰 반도체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사양 AI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들려지면서 4.76%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IT 대란 이후 계속해서 주가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생했던 사건인 만큼 월요일장에서 완전하게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날 13.46%가량 추가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구겐하임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마텔 장난감 제조 업체가 되겠죠. 15% 급등세를 보였는데 로이터의 보도 영향이었습니다. 엘케터튼은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계열의 사모펀드인데요. 엘케터튼이 인수 의향을 밝혔다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마텔이 매각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도 웃고 운 종목들 있는데요. 라이언에어 저가 항공사죠. 15.41% 급감했습니다. 세후 순이익이 46% 급감했다라고 하고요. 여름 항공료가 작년보다 또 예상치보다도 낮을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버라이즌 통신주가 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통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하는 통신주, 사인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6%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EPS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번 주에는 AT&T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통신주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15% 상승 마감을 했는데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때쯤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내년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하면서 로봇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함께 주가에 불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이렇게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자 중국의 전기차 또 자동차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1년물과 5년물 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5개월 만에 인하로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이 이끄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3.3%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포트폴리오 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되겠는데요. 일단 버크셔가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1.4%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BRD,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와 함께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버크셔가 지분을 4.94%로 또 축소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7월 16일 기준으로 이렇게 지분을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콩 공시에 따르면 5%에서 4%대로 내려갈 때, 또 4%대에서 3%대로 내려갈 때 공시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추가 공시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참고한 주목한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오랜만에 반등한 만큼 투자 의견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애플,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도 비중 확대 의견 유지가 됐지만 목표 주가 $1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적용이라는 테마에 투자하고 싶다면 좋은 옵션이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 설명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서 긍정적으로 엔비디아를 바라본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것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마존은 제프리스가 매수 의견 제시했고 목표 주가 $235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8월 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광고에 주목해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전날에는 계속해서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던 것 확인했었는데요. 오늘은 구겐하임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규 계약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레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축 관련, 건설 관련 주가 되겠죠. 골드만삭스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밸류에이션을 문제 삼았습니다. 펀더멘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웹툰, 네이버 웹툰이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62로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에스티로더 전 글로벌 화장품 업체가 되겠죠. 레이몬드 제임스가 강력 매수에서 시장 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더딘 회복세 그리고 미국 내 경쟁 심화로 반등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도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년물 계속해서 4.5%대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4.259%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WTI 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전망에서 수요가 약할 수 있다. 4분기에는 수요 수급 균형이 딱 맞고 내년부터는 공급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값은 지금 PC 가격 지수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뉴욕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또 생생하게 얼굴을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트럼프 트레이드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트럼프 트레이드 일부 약화입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나타났던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날 조금은 약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확실했던 재선 티켓 획득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탓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함께 금리나 가능성 고조에 따른 순환매 현상도 약화됐고 기술주들이 모두 대거 반등했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는 1.08%,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1.58% 올랐고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도 0.32%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4.76% 오르며 지난주 하락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접촉되지 않는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칩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5.15%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게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로봇으로 확산될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브로드컴은 2.36% 오르고 퀄컴과 AMD도 각각 4.7%, 2.83% 상승하는 등 반도체들이 대체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트럼프 재선 시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됐던 에너지, 헬스케어주는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이날 1.29% 빠졌고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2.95%, 코노코 필립스도 1.82%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주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이 증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대선 소식에 따라 계속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선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미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보는 대선 판도는 어떤가요? 네, 열흘간 대선 판도는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공화당 전당대회, 즉 컨벤션과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세론은 확고해졌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 위스콘신주 미러키에 있는 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쭉 지켜봤는데요. 마치 트럼프가 11월 대선 티켓을 가져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듯 반전이 이루어졌죠.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입니다. 대선 3개월을 앞두고 여당 대권 주자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선거 구도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피격 사건과 공화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급격히 기울던 대선 승리의 추도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 대결 양상은 한쪽으로 쏠렸던 트럼프 대 바이든 구도와는 한의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헤드라인에 바이든과 해리스 소식을 전면 배치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는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판이 리셋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가 앞서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간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3에서 6%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심지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미시간, 펜실베니아주 등 7개 스윙 스테이트의 대부분에서도 앞선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붙으면 격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 가장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의 전문 매체 더 힐이 최근 67개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7.4%,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5.4%로 평가됐습니다. 예상 밖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트럼프 당선에 대한 베팅이 높습니다. 미 온라인 정치 증권시장 프리딕트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승리에 대한 가격은 4센트 하락한 60센트, 해리스 승리에 대한 가격은 12센트 상승한 39센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고 내자의 컨벤션을 통해 여론을 주도할 경우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의 등락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빅데이가 되겠죠. PC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한동안 선거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다시 기업 펀더멘털과 거시 데이터에 주목할 때라고 입을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조화가 확실시 이어질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 26일 발표될 6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2.4%로 5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만에 하나 예상치보다 물가가 다시 치오를 경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다시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생생한 현지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